2017년 11월 둘째 주 베델 하나님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4주 과정에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받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셀 모임이나 훈련 등 모임이 있을 때 교실을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 주일 점심은 교실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을 학기 셀 모임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셀별 터키 만찬으로 종강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셀 모임은 계속해도 되고, 봄 학기 개강은 2018년 2월 4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한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